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시리즈를 다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셨죠. 예, 이건 정말 대한민국 시민 같으면 꼭 한번 읽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4월 1일 날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그런 책을 또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를, 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대졸자들이 대부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침묵하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갖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서 우리가 기본권, 참정권을 지켜야 나라를 그래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변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주류 언론들에 다룰 수도 없고 심지어 우파를 표방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일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광고하는 선 정도로 그냥 책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도둑놈들 시리즈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큰 상업적 그런 뭐 성공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책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권과 참정권, 체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고 방관적이고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앞으로 얼마만큼 큰 비용 청구서로 우리 애들에게 날아올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도 좀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뭐 그러나 어떻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런 취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책을 많이 확산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체제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참 내 생애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군부 독재가 물러나게 되면은 나라의 체제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시간이 와버린 겁니다. 저로서 참 황당하고 참 기가 찬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586 운동권들이 결국은 시도한 이런 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의 변질이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막는데, 이것을 참 막아서 원위치 시키는데,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기가 찬 것은 대한민국 그 많은 식자층들,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 훌륭한 종교인들, 그 많은 교수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인데, 자기 자식들의 문제고 자기 손자 손녀들의 문제인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가 찬, 어떻게 보면 기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비용을 치를 겁니까? 그 여러분들 말 잘하는 정치인들 다 뭡니까? 그냥 빌빌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산을 가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문열 선생 말씀처럼 이문열 선생이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을 좀 더해 주셔야 이 문제를 파헤치는 작업을
제가 계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어쨌든 팩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그다음에 선택을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집필을 하거나 뭐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내치지 않더라도 사실과 진실을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확산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참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